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이 사주는 지금 판매원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합격할 수 있느냐 저에게 질문한 사주입니다. 공무원 시험 1년, 2년 해서 합격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과연 지금 판매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가, 사주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살입니다. 갑술, 개요, 임술, 기요. 자, 이 사주를 가지고 과연 공무원 시험 합격할 수 있는가, 또 공부를 한다면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건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의 일간을 보니까 임술을 갖고 태어났다. 공무원 시험이다. 자, 공무원은 원래는 재관이 있어야겠죠. 사주에서는 신강사주야 됐다. 신강사주하면서 사주에서 재관이 들으면 더욱더 금상첨할 것이다. 임수를 가지고 있다, 태어나서. 그런데 사주에 보니까 구획정리를 하니까 금과 수의 기운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 정도, 이 정도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는 신금도 있고 여기도 신금이 있다. 그러니까 금과 수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주는 목과 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겠죠. 공망을 보자. 임술이니까 9, 9 하니까 9, 마이너스 9니까 자축공망이 됩니다. 자축공망. 9에서 9를 빼니까 자축. 그러니까 공망은 이 원판에 없구나. 그런데 사주에서 공망이 원판에 있을 때 잘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원판의 시와 태어난 시하고 태어난 일에 있을 때 제가 왜 중요시하냐면 이것은 자기 삶이라는 거죠. 자기 삶. 살아가면서 자기가 겪는 삶이기 때문에 배우자 자리나 자식 자리나 공망이 있는 건 짓기 좋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공망이 태어난 월에 있을 경우 그럴 때는 용신이냐 아니면 길신이냐 진신이냐 이걸 놓고 봐주라. 용신과 길신과 진신일 때는 그럴 때는 뭐냐, 이때는 공망이 좋지가 않은 현상이다. 그런데 이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이 뒷부분에 있는 거, 태어난 일과 태어난 시에 있는 것은 직접 자기가 평생 가슴앓이를 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망이 일단 없다. 그리고 공망이 있는 것은 길신이냐 길신이 공망인가 흉신이 공망인가 이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정확하게 상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금과 수가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목과 화가 좀 필요하겠죠. 목, 화 기운 자체가 좀 필요하다. 간목이 필요하냐, 을목이 필요하냐, 병이 필요하냐, 정이 필요하냐, 인이 필요하냐, 묘가 필요하냐, 사가 필요하냐, 오가 필요하냐, 미가 필요하냐, 이걸 봐야겠죠. 아무나 들이대면 안 되겠죠. 목이 필요하다고 해서 을목이 왔느냐, 화가 필요하다, 정화가 필요하냐, 하늘과 땅 차이다. 굉장히 차이가 심하다. 그래서 용신이 들어오든 길신이 들어오든 목이 기운 자체가 갑이냐 을이냐를 정확히 구별해야 정확하게 사주를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을 상담해야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상담하게 된다면 고객들에게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임수니까 가을철의 물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유를 갖고 있으니까 물은 물인데 물량이 그렇게 조금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겠죠. 바닥이 좀 드러나는데 금이니까 주변에는 바위 같은 물기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산을 가다 보니까 계곡물 흘러가는 물은 계곡인데 흘러가는 물은 아니다. 임수는 흘러가는 물은 아니고 고여있는 물인데 옆에 주변에는 온통 바위들이 많이 있는 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간목 자체는 자라기가 좀 힘들 것이다. 힘 자체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추진력, 배포, 배짱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 치고 나가는 힘 자체는 약하다. 여기에서 보면 여성에게 있어서는 자식에 해당이 되고 남자에게 있어서는 장모에 해당되는 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사주에서 전체 흐름에서 간목이니까 자녀를 상징해 주는데 이건 잠시 후에 설명하고 시험에 대한 걸 가지고 보자. 자, 질문이 공무원 시험을 지금 할 수 있느냐?
판매직 하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 합격할 수 있느냐? 26세다. 그러면 전체 18세에서 28세 현재 신미대원에 들어와 있다. 신미를 바꾸라 하면 미신이 되게 된다. 미신. 자, 미신은 뭐냐? 아하, 이때는 이 사람이 많이 조금 그런 어떤 그 옛 학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심취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갖겠구나 이렇게 보고, 이럴 때는 종교에 대한 어떤 변화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서 술미 형사를 치고 들어오니까 관 자체를 한번 변화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뭐냐? 이때 이 현상이 일어난 것은 충분히 한번 공무원 시험을 보라고 하면 타의에 의하든 자의에 의하든 충분히 공무원 시험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시험을 보겠다는 준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관을 술이 미가 돌아서 술미 형사를 치니까 여기서 툭 화가 튀어 올라, 아니 화토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충분히 그런 힘을 갖고 공부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26세인데 신미에서 합격을 하느냐, 합격하느냐, 여기에서는 조금 어렵다. 왜? 지금 26세인데 26세, 27세, 28세를 놓고 보자. 기해, 경자, 신주. 더군다나 지금 이제야 공부하는데 과연 될 수 있느냐? 이건 어렵겠다. 상식적으로 이건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겠죠. 운의 흐름에서도 어렵다 이걸 보겠죠. 그러면 빨리 이럴 때는 28에서 38 사이 경호대운을 보자 이렇게 보겠죠. 여기에서 경호대운을 놓고 봐서 시험운이 있다, 합격운이 있다, 이걸 찾아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6세지만 26세, 27세는 빨리 건너뛰고 28세, 29세, 30세 이런 때 시험운이 있느냐, 이걸 그러면 뒤져보면은 경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경이 들어오면 인수가 들어옵니다. 인수가 들어오면 어쨌든 그 인수에서는 경금 자체가 인수가 들어오면은 얘는 좀 당기려고 한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가 들어오면서 오술 합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합을 하면서 세력 자체가 조금 더 커지게 됐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이 아래가 이 유 자체가 하나의 한 글자를 도충해 오고 들어오니 이때는 이 현상에서 오의 대운에서 충분히 시험에 대한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주에서는 공부를 시험을 봐라, 준비를 하라. 지금 준비해서 2, 3년 정도 준비하면 정확하게 이민년, 신축년 지나서 29세 이민년, 빠르면 신축년 가을 11월부터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무리 늦어도 29세 이민년에는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인 속에서 인이 들어오면서 인오술 삼합을 하면서 재와 관 자체가 풍부해지니까 이 사주에서 금수가 많은, 이 금과 수가 많은데 목과 화 기운 자체 전체 흐름에서 목화토까지 균형을 이루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그냥 거의 합격이다,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는 공부를 하라 이렇게 제가 본 것이죠. 이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과연 이런 태생이 공무원 시험에서 그러면 어떤 직급, 5급이냐, 7급이냐, 9급이냐 이렇게 놓고 볼 때 지금 여기에서는 7급 보기는 좀 어렵다. 9급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 이 정도에서는 이건 분명히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 사주를 갖고 질문했었는데 저는 2021년도 그러니까 28살 가을 29살 30살이 아닌 29살 정도에는 분명히 이 사주는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준비를 하셔가지고 꼭 합격하도록 하라 이렇게 저는 주문한 사주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 사주에서는 금과 수가 전체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금이, 금기운 자체가 있으면 충분히 공부를 기회만 주어지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조후 균형이 이루어지면은 뭐냐? 여기에서 충분히 사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경우 대운에서는 괜찮다. 특히 기하고 사대운에 들어와 있을 때 38세에서 48세를 놓고 보자. 얘는 토고, 얘는 환대. 토
토화를 집어넣으면 재관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공직생활 하고 있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주는 백발백중 시험에 합격한다.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한 사례입니다. 결혼 문제를 질문한다면, 그러나 결혼에 대해서는 임수를 갖고 있다면 누구든지 임수를 일주를 갖고 있으면 이 아내는 재고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재고. 부친의 가슴앓이, 부친의 아픔, 부친의 지병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포도 여기는 고의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혼 문제만큼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결혼만큼은 오히려 중매나 아니면은 누구 소개에 의해서 만나는 것이 좋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혼이다. 결혼은 좀 늦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 이것 또한 뭐냐? 이민년이 들어오면서 이민년 29살 이후에 들어오면서 이노수를 합을 하면서 괜찮지. 지금 혹시라도 누구를 만나고 있다면 그건 가짜다. 남의 남편이다. 남의 남편을 본인이 잠시 만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식에 대한 문제하고 배우자에 대한 문제가 여기는 조금 약하다. 약하니까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바로 네가 전문적인 일을 하라. 남편에게 어떤 수입을 기대해서 네가 크려고 하지 말고 의존하지 말고 이 사주는 네 스스로 오히려 성공하는 삶을 살아라 해서 전문적인 일을 하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 판매직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공무원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나 배우자 문제는 조금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자식은 그래도 여기 묘를 갖고 있으니까 간목이 묘에 도충자리에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자식은 뭐냐 무럭무럭 나오면은 잘 클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배우자 자리만큼 뭐냐 좀 약하니까 이럴 때는 배우자를 만날 때 밖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땡치고 집에 들어오는 남편을 반기지는 말아라 이렇게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잠시 이 사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느냐 합격하지 않느냐를 놓고 질문을 제가 받고 여러분 앞에 지금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 사주가 저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공무원에 합격한다 공무원 준비를 하라 이렇게 저는 상담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